안철수 대표와 진중근 교수가 통합당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에게 발목이 잡혀 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진단하자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전공의가 이만하면 됐다며 이제 진료 현장에 복귀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로 정치톡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한 유튜브 토크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개혁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 위선에 대해서 또 이낙연 체제에 대한 전망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통합당의 개혁 문제에 대한 진단, 좀 부정적인 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도 있고요. 또 첨가해야 될 의견도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하면요. 진중근 교수가 보수가 시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극우 반공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라는 기존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적인 정체성 개발에 게을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극우 반공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는 이제 사상의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도요. 이제 반공 또 시장 만능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유와 평등의 조화, 복지에 대한 보수의 입장 이런 것도 잘 정리되어 있고요. 진 교수는 또 당의 DNA를 바꿔야 하는데 합리적인 보수층이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그런 층이 또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 교수가 극우는 통합당에 있어서 현찰이고 합리적 보수는 어음 같은 것이어서 현찰 위주로 뭐든지 생각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못되는 거 혐오스러운 당으로 변질이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등달아서 특히 젊은 층이 이 통합당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 그래서 메시지를 내봐야 메시지 자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선거에서 통합당을 지지해야면 쪽팔린다라는 얘기가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잘못된 점을 좀 한 가지 지적할까 하고자 합니다. 진중근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영남을 빼고는 수도권에서 대부분 통합당이 폭망하면서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 영남의 보수층, 영남의 통합당 지지층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얘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영남의 통합당 지지층이 보이는 여론의 민감한 반응,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을 참 주목해야 한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면서 영남에 많은 공을 들였죠. 이 통합당이 호남에 공을 거의 들이지 않는 것과는 달리 노무현 문재인은 고향도 부산 경남인데다 영남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또 그 성과도 얻었고요. 영남이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했다 하지 않았다. 이 문제보다는요. 지지를 했다가 철회하는 폭이 굉장히 컸다. 실정을 하게 되면은 곧 지지를 철회하고 곧 그 여론의 지지율 흐름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다는 점을 저는 중요하다. 이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산 특히 부산 경남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무책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있다면 지지를 할 수도 있지만 곧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지지를 철회할 줄도 아는 지역이다. 대구 경북 비롯했어요. 부산 경남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압승을 거뒀고 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더 의석수를 더 많이 뺏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통합당이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할 만하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의 본토이기 때문에 영남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일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영남의 통합당 지지층 전체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섭섭하게 얘기한다든지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통합당이 정강정책을 바꾼 데 이어서 이제 곧 당명, 새로운 당명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직,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지 이제 4개월입니다. 김종인 체제가 이제 100일을 맞았죠. 무조건 바꿔보자. 모든 것을 바꿔보자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격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첨언 하고요. 또 하나는요. 극우와의 결별 얘기를 하는데 극우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막말을 하는 사람, 막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이 돼야 되고요. 또 통합당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징계도 내렸고요. 뭐 더러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 사람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도 아닙니다.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거의 기사화되지를 않습니다. 뭐 현역 의원만 해도 하도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 통합당의 적대적인 언론들 또 친정분적인 언론들에 인해서 부풀려진 면이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균형감 있는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공인들의 집단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전문 전공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여서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전 국민 가운데 13만 명인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게 옳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 말하는 이 의료 정책, 4대학 정책이라고 꼽는 뭐 의사 증원, 뭐 공공의대 설립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다. 온 사회에 영향을 줄 정책에 대해 특정 이익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의사가 의료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 입장에서 의사 수를 늘릴 때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단 행동을 통해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고 또 복지부가 앞으로 협의해서 이들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만큼 또 정부를 움직인 만큼 이제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냈고 하니까 이쯤에서 코로나로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주장입니다.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입니다. 가장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또 의사수 증원 이것을 막 밀어붙이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의사들에 대해서 총질을 해서 의사들을 무려 무장 해제시킨 다음 자신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냐 많은 의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통 터지고 이 기회에 정말 신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엘리트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될 때다. 이 모든 국정의 상태를 균형감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모두를 놓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의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들과 대비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정말 후지고 저질스럽게 만들 수 있다. 정말 그들과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 집단은 그만큼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우받는 만큼 또 그만큼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치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